업종공약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의 상승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단기, 장기 다 좋다, 조선주 꼽아주셨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단 뭐 호재는 나옵니다. 뭐 수주 소식이 네, 되겠고요. 네. 그런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번 주에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조선 업종의 올해 실적 예상 대비 PER이 90배를 넘어선다. 네, 바이오보다 더 높다. 이런 얘기들이 네, 있어서 좀 조심하자는 의견도 있고 계속 조선주가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네. 어떠신가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 수주를 받았을 때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실적에 잡히는 기간이 2년이 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비록한다면 뭐 PER 대비해서는 당연히 이 약간의 좀 고평가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주가 측면을 다르게 봤을 때는 올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끌어가는 것보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작년 대비 기저효과도 있긴 하지만 향후 어떤 3, 4년 후에 실적에 대해서 예상치를 주가로 미리 좀 끌어당기는 끌어당기는 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지만은 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수혜주 운하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오히려 좀 수혜주 운하가 중단되었을 때의 조선업체에 대한 수혜 부분에 대해서 주가 오를 측면도 있지만 수혜주 운하가 재개되었을 때도 역시 조선업종이 최근에 움직이는 걸 본다고 한다면 투자 심리가 좋다라는 얘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좀 수혜주 운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운항이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이 유가에 대한 변동성에 좀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초된 에버 기브노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의 조선사에서 대만에 인도했던 그 조선 그 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컨테이너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지금 삼성중공업이 20척 그리고 이 한국조선해양이 이 5척을 수주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한국조선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이 더 오히려 좀 기술력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주 운하의 중단과 뭐 재개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이제는 다른 문제로 우리나라의 컨테이너선 업체들이 어떤 중국과 그리고 일본을 넘어서는 그런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이번에 자초된 부분이 어떤 기상 악화가 아니라 배 자체에 대한 기술적 결함에 대한 부분에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추후에 좀 조사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밝혀진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네, 조선 업체들의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20척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5척의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수주를 받았다고 했을 때 약간의 이 성과가 떨어지면서 저가 매수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성과지수 뭐 클락슨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12월 말부터 올라가고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라고 단언하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고평가 논란보다도 어떤 악재나 여러 가지 뭐 이벤트를 무시하고 어떤 수준별이나 기술력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업체들한테는 좀 주가 상승 여력은 더욱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혜주 운하라는 사고가 결국에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부각시키는 네네, 그런 이벤트가 됐다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수주뿐만 아니라 선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죠. 지금 네, 현재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유가가 좀 오르는 시기, 그리고 환율이 좀 정체된 시기 때 이 외국 글로벌 업체들이 그 가격이 선가가 오르기 전에 매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매크로 지표나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 성과 지수에 대한 부분은 약간 조선사들의 우위에 있는 그런 좀 선점 위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이 성과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카타르 수주 프로젝트 뭐 등등 해서 올해 수주에 대한 여러 또 기대감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 업종 가격 부담감 해소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상승 예상해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하락 예상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 음식료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아,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집밥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래서 8월에 굉장히, 8월까지, 3월부터 8월까지 지난해 아, 음식료 엄청 좋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9월부터 경기 민감주들이 가면서 조정을 받고 조금은 미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입니다. 음식료주 하락할까요? 우선 하락한다는 것보다는 제 타이틀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종목별로 접근해야 될 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 말씀하셨듯이 작년 코로나 영향으로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바스켓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런 전체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담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뭐 곡물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이 음식료 업체들의 어떤 그 원가 가격에 대한 이 부담감이 좀 올라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이제 원가가 올라가면서 이 음식료 기업들이 이 어떤 제품 가격 올려도 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어떤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이런 그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실질적으로 이 가격을 올리기는 부분도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이 음식료 업체들이 또 상반기 때 안고 가야 할 숙제는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뭐 기후적인 뭐 변화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은 이제 뭐 경기에 뭐 기대감까지 겹쳐지면서 약간의 어떤 농산물 쪽으로의 투기적인 자금까지 들어온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 뭐 상위 15개사 음식료 뭐 담배 업종까지 다 합쳐서 이 올해 1분기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는 그 6% 정도 올라갈 수준으로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 음식료 기업들마다 차별적인 흐름이 예전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는 뭐 그 전에 어떤 종목들을 고를 때 비율과 똑같습니다. 어떤 견조한 상승세를 실적에 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어떤 이 곡물 가격이나 여러 가지 환율 면에서 조정을 많이 그 민감도가 덜한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모든 어떤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가 곡물을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민감하지만 그래도 네. 실적 베이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변하지가 않는 기업으로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오리온 그리고 기초체력층 최근에 많이 확보하고 있는 CJ제일제당, 제일제당 같은 이런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중성주 같은 경우는 롯데칠성이나 하이트진로 뭐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가 그래도 유지를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종목별로 접근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롯데칠성이 또 1분기 실적 전망이 좋게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양봉을 뽑아내서 또 눈에 네. 띄었었는데요. 대형주 가운데서 또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한 네 가지 정도 꼽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핵심 공략주는 주선주에서 나오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조선 업체들은 같은 경우에는 M&A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벤트에서 다른 대형 조선사들 대비해서 뭐 크게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좀 벗어나 있는 그런 기분으로 어떤 펀더멘탈 쪽에 집중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월 달과 주가도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올해 2월 이후부터 40% 가까이 3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1월부터 2월까지 현대미포조선의 누적 신규 수주가 거의 1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 목표치 같은 경우에 거의 28% 가까이 좀 달성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전체적으로도 이 조선 업체들한테 좋다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시장 환경도 변화가 되는 부분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컨테이너 운임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현대미포조선의 LNG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미포조선의 가격에 대한 위치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포지션을 좀 갖고 있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LNG선에 대한 이미
이미지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작년부터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선 부분이 나와주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반선 그리고 카페리선 같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봤을 때도 어떤 시장 상황의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제 66,900원, 어제도 뭐 신고가를 뭐 기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뭐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가격에서 한 10% 정도 수준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이 목표가는 10% 좀 이상인 7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드립개발중님께서 미국장을 따라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간밤 미국장에서는 전기차, 플랫폼주 등등 또 바이오주가 좋았습니다. 자, 오늘장 저희는 선가와 수주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단기로도 장기로도 조선주가 좋을 것으로 상승 오늘장 예상하고 있는 업종으로 꼽았고요. 또 음식료주는 원재료 가격 상승세와 코로나로 인한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서 종목 선별이 필요한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는 올해 수주 목표의 30%를 달성하고 최근 증권가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신고가주 현대미포조선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